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상장 주식을 2조 1천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6개월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상장 주식 2조 1,420억 원을 순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조 2,660억 원, 코스닥 시장 8,760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작년 10월부터 6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으나 지난달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여파로 불안 심리가 커지며 자금을 뺐다는 분석입니다.